예, 오늘 연합뉴스 2024년도 7월 14일자 기사네요. 예, 윤 해외 탈북민 강제 북송되지 않도록 모두 외교 노력 다할 것이라는 기사입니다. 예, 첫 탈북민은 날 참석, 북인권 문제 해결은 통일의 토대, 탈북민 고용기업의 세액 공제 등 인센티브, 정부 공공기관 탈북민 채용 확대, 2005년 수준 탈북민 초기 정착급 대폭 개선. 윤석열 대통령 14일 해외 탈북자 강제 북송 문제와 관련해 북한을 탈출해 해외에 있는 동포들이 강제로 북송되지 않도록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회 북한 이탈 주민의 날 기념회에 참석, 기념사를 통해 북한 정권에 의해 고통받는 북한 동포를 결코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한 북한 이탈 주민은 자유를 향한 숭고한 여정을 통해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인간의 운명을 얼마나 바꿀 수 있는지를 깨닫게 해줬다면서 북한을 탈출한 모든 동포가 대한민국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탈북 과정에서 희생된 분들을 추모했다. 이어 북한 인권 문제를 해결하는 그것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대한민국을 이루어가는 중요한 토대라며 탈북민 포용은 그 첫걸음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인구도 적은데 우리 민족 탈북민이 오면 죽은 거죠. 윤 대통령은 탈북민을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탈북민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2005년 수준에 머물러 있는 초기 정착금 대폭 개선하고 미래 행복 통장을 통한 자산 형성을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특히 탈북민의 역량 강화를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해 탈북민 채용을 확대한 한편 탈북민을 고용한 기업에 대해 세액공제와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울러 먼저 온 탈북민이 나중 온 탈북민을 보살필 수 있도록 북한 이탈 주민의 자립공동체 형성을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 탈북민의 날을 제정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후 탈북민의 의견 수렴을 거쳐 탈북민의 법적 지위를 규정하고 법적 지위를 규정하고 정착 지원 정책 추진의 근간이 되는 북한 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 1997년 7월 14일 기념해 7월 14일 북한 이탈주민의 날로 정했습니다. 윤 대통령 이날 행사에서 김성민 북한 방송 대표, 임현수 글로벌 연합 설교 훈련원 이사장, 마순이 핵마을 자조 모임 대표, 위드 봉사단의 훈 포장 및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20년 넘게 탈북민의 정착을 지원해 온 김성민 대표는 북한 인민군 대위 출신으로 탈북민 정착 지원 유공자 등중 처음으로 훈장을 받게 됐으며, 임현수 이사장은 북한에서 구호활동을 하다가 체포돼 31개월 억류된 바 있습니다. 이날 행사에 김영호 통일부 장관, 조태호 외교부 장관, 대통령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김태호 국가안보실 1차장, 전광삼 시민사회 수석을 비롯해 북한 이탈주민과 가족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고 합네요. 오늘 연합뉴스 2024년도 7월 14일자 기사. 윤 해외 탈북민의 강제 북송되지 않도록 모두 외교 노력 다할 것이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 코멘트를 했습니다.